선생님, 아무리 운동해도 이 허벅지는 진짜 안 빠져요.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돌 같은 슬림한 다리 너무 갖고 싶잖아요. 오늘은 내 다리가 어떤 유형인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하체 비만이었습니다. 165에 62kg로 합이었는데 저는 근육형 허벅지여서 정말 누구보다 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51kg 몸무게로 제 스스로 너무 만족한 허벅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후기로 다리가 얇아지는 운동은 링크에 달아두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선생님, 아무리 운동해도 이 허벅지는 진짜 안 빠져요.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내 허벅지가 근육형인지 지방형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체 유형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까치발 테스트인데요. 까치발을 들었을 때 내 허벅지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불룩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근육을 바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요. 이 근육이 살인지 근육인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뒤에 살을 잡고 꼬집어 보세요. 이때 살이 많이 잡히면 지방형, 적게 잡히면 근육형인 거예요. 저는 근육형이었는데 근육을 안 쓰면 안 쓸수록 다리가 더 얇아지는 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살찌는 다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는 보중량의 무게보다는 저중량으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런지나 스쿼트가 있겠죠? 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블룩블룩 튀어나온 근육들을 잘 풀어주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운동에 정말 미쳐있을 때는 식단을 열심히 하고 이 고중량의 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정말 제 다리가 비욘세 언니의 비슷한 허벅지를 가지게 됐었는데요. 그때 정말 김윤세였습니다. 친구들이 막 너 허벅지면 된다 이 정도로 정말 이 빵빵한 그런 허벅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여리여리하고 가녀린 허벅지를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오히려 운동 강도를 줄이고 자기 전에 허벅지 스트레칭 그리고 고관절을 풀어주니까 이 하체 순환이 되면서 점점점 다리가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탈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력 운동을 매일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는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고중량으로 운동을 한다면 매일매일 하면은 안 좋지만 왜냐면 휴식 기간을 갖춰야지 몸에 휴식이 되면서 몸매가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휴식을 거쳐야 되지만 제가 지금 링크에 올린 영상은 당연히 허벅지 운동이니까 허벅지에 근육이 붙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운동 루틴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불룩 튀어나오지 않아요. Don't worry예요. 남자의 인여 칼로리는 복부에 저장을 하고 여자의 인여 칼로리는 허벅지랑 엉덩이 지방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성이 특히 허벅지에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지방형 다리가 되기 마련인데요. 합의가 되는 원인의 습관을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식습관에 빵을 자주 먹고 있진 않는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진 않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맛있지만 이 여리한 허벅지를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싱겁게 먹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서 유산소와 하체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하철 한정거장 전에 내리시고 30분 유산소 그리고 운동은 자기 전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효과 있을 거예요. 그 운동을 언제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시간대는 사실 상관은 없지만 아침에 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요. 기계가 꺼져 있다가 스위치를 켜야지만 탁 켜지는 것처럼 운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무조건 운동을 해서 우선 정신을 확 바짝 차리게끔 운동을 해요. 그럼 이제 뭔가 정신의 집중력도 좋고 하루의 활기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아침을 추천해드려요. 그럼 아침에 딱 한 번 하면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욕심내지 마세요. 과유불급입니다. 운동을 잘 하고 싶은데 제 유리도 쫙 안 펴지고 툭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처음에는 당연한 증상이에요. 우리가 고무줄을 사면 고무줄이 땡땡하잖아요. 근데 점점 늘리면 어떻게 돼요? 좀 늘어나잖아요. 똑같아요. 근육도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뻣뻣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면서 골반에 뚜둑뚜둑 소리 나는 것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정말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 그거는 운동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근육통인데 근육통이 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근육이 커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운동을 안 하셨으면 근육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없던 근육이 생겨나면서 근육통이 오는 건데 이 과정은 체지방이 빠지면서 근육이 채워지는 과정이거든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너무 아프시면 그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좋아요. 부정형 다리는 체내 대사가 저하되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갑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분들께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식습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맵고 짠 음식들을 즐겨 먹진 않는지, 배달 음식을 자주 먹진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정형의 경우는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 내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한자세로 오래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리 꼬기는 정말 금지. 또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 꽉 끼는 옷이나 스키니진을 입게 되면 하체 순환에 정말 안 좋아요. 편안한 옷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자전거 타듯이 하늘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다리 붓기랑 다리 살 빠지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하체 비만 때문에 무작정 다이어트 식단을 하거나 과도하게 운동을 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에서부터 조금씩 개선을 해보세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체 비만 탈출 식단편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꿀팁 꼭 챙겨가세요.